아유, 1mm 너무 크다. 0.5 정도 주세요. 0.5. 여기 앞쪽에 못다하기는 0.5 정도 주시고요. 그 다음 여기 코너에는 R 0.4 주세요. 모서리 블렌드 가셔가지고 0.4 요 이 부분. 이거는 뭐 특별한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그 CNC 선반에서 황삭 바이트 또는 정삭 바이트가 지나갈 때 자연적으로 R이 생기는데 그걸 표현한 거예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 굳이 뭐 표현할 거 없고 뒤쪽에 여기도 R 0.5 정도 주시고 아니 R 0.4 줍시다 0.4 이렇게 해서 이제 우선 전체적인 형상을 좀 만들어 주시고요. 이거 다 되셨으면은요 여기 끝나셨으면은 스케치 들어가셔가지고 측벽면 잡아주시고 여기 파이 5짜리 원을 하나 그려줘요. 파이 5짜리 원. 끝났으면은요, 여기 보시게 되면 육각형이 있어요, 여기. 스케치에가 들어가시게 되면은, 여기 육각형 보이시죠? 추가 곡선에. 그래서 요거 활성화 시키시고, 육각형 눌러주시고, 여기다가 이제 이런 식으로 육각형 모양을 이제 만들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이 대각선하고 이 원을 찍어서 탄젠트로 묶으시면 됩니다. 탄젠트.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여기까지 해서 원과 요 선을 탄젠트로 묶으시라. 그리고 완벽하게 하려면 이 원은 참조선이죠. 참고로 참조선을 바꿔주시면 CAD처럼 이제 완성이 된 거예요. 자, 다 끝나셨으면 스케치 종료하시고 돌출로 가셔서 이 육각형을요, 육각형을 4mm만큼만 파야 확인 빼기에 빼기 요거 빼기 조건 맞춰주시고 그러면 이제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선 다 숨겨주시고 요렇게 정리를 합니다. 여기다가 이제 나사 낼 거예요. 나사. 나사는 어디 있냐면 여기 이제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여기 더보기가 되려나? 여기 아니다. 잠깐만 찾아야겠다. 어라? 어딨어? 아, 여기 있구나. 이게 따뜻한 하트가 참 너무 압축을 해놔가지고 여기 더보기 있잖아요. 더보기 위에 거 요거 좀 눌러봐요. 요거 큰 거. 나는 요 밑에 거 눌렀더니 엉뚱한 게 잡혔네 이렇게. 요 더보기 바로 밑에 있는 건 삼각형이에요. 요거 요거 눌러주세요. 네. 요 밑에 거 말고 나 잘못 눌러가지고 순간 엉뚱한 데 들어갔어. 눌렀죠. 거기 보면 스레드라고 있어. 스레드. 스레드가 어딨냐면 쭉 여기 있다. 여기 있습니다. 여기 스레드. 얘를 찾아주고. 스레드 찾았나요? 그러면 스레드 눌러줘요. 자, 스레드 유형은 심볼이 있고 상세가 있는데 상세로 가세요. 상세. 상세 클릭했나요? 네. 자, 회전은 오른쪽으로 잡혀, 오른손으로 잡혀있죠? 그 다음에 우선 측벽면 찍어요. 기준면. 아, 우선 원통면 먼저 찍어야 돼. 원통면 먼저 찍어요. 얘에다 나사를 나겠다는 뜻이 여기다가. 스레드. 스레드 유형 말고 그냥 스레드. 우선 여기 잠깐만. 스레드 눌렀죠? 요거 바꿔줘요. 상세로. 엉뚱한 데 들어가면 안 돼. 상세로 바꿔주고. 상세 바꿔줬나요? 자, 원통면 찍어요. M6짜리 원통면 찍어주고, 그 다음에 여기 기준면 찍어요. 자, 여기 화살표 보여요? 지금 저처럼 화살표 튀어나왔나요? 바깥쪽으로? 그러면 방향을 바꿔주세요. 역스레드 축 눌러야 돼요. 요거. 역스레드 축. 혹시, 화살표 모양이 저처럼 나와있으면 이거 누르시면 되고 화살표 모양이 이쪽 안쪽으로 들어가 있어 누를 필요 없어요. 자, 역스레드 축 누릅니다. 튀어나오신 분은 그러면 이렇게 방향 뒤집혔어요 지금. 자, 우선 외경을 보시게 되면 6파이 그 다음 피치를 봐요. 피치가 얼마예요 지금? 길이는 뭐 14.6이면 충분하고 다 된 거 확인 버튼 눌러봐요. 이렇게 나사가 납니다.
됐나요? 자, 수고하셨고 저장하시고 색깔 입히세요. 얘는 색깔이 검정으로 하세요. 볼트니까 까무자첩한 걸로 하시면 돼요. 너무 까만 걸 하지 마시고 까마자첩한 걸로 해요. 까마자첩한 거. 이렇게 해서 색깔을 집어넣습니다. 자, 여기 어셈블리 있잖아요. 어셈블리 여기 가셔가지고 여기다 여기 잠깐만 오라? 야, 뭐 나는 카운터보 어디 갔냐 여기? 아, 이거 조리 잘못했잖아 이거. 아, 불량났네. 이거 조리 잘못했네 기자. 얘가 조립되는 면인데 엉뚱하게 돼버렸네. 여러분도 저처럼 된다 이렇게? 카운터 부하가 바깥으로 없죠 지금. 불량났어. 반대로 했어야 돼요? 반대로 했어야 돼. 자, 여기 보세요. 자, 여기 어셈블리 가셔가지고 구속조건 가봐요. 구속조건. 구속조건 가가지고. 야, 근데 여기 알람이 떴냐? 불안하게. 이렇게 알람 뜨면 안 좋은데 엑스피시 뜬 건 안 좋은 거예요. 저기 고정 있잖아. 고정 지워요. 고정 지우고 그 다음 정렬 있죠. 정렬한 거 다 지워야겠네. 상밀판 하밀판 정렬한 거 다 지워버리고 그 다음에 접촉도 지워야겠네. 마지막 거 요렇게 이제 다 지워버리시고 불량이 났어. 대박 불량이 났어요 아주.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어셈블리 가셔가지고 구속조건 어셈블리 구속조건 가셔서 요 상밀판 있잖아요. 상밀판을 고정시키세요. 얘를 선택하고 여기 보면 고정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고정 요거 고정 얘를 눌러가지고 얘를 고정시켜줘요. 상밀판을. 하밀판 접촉한 건 다 쉬어버려. 얘를 고정시켜요? 상밀판을? 네. 그리고 나머지는 얘를 가지고 다시 또 재조립 들어갈 거야. 이제 얘는 이제 움직여야 돼요? 이거 움직이는 것도 한번 해보시고. 이렇게 움직여줘야 돼. 오케이. 자, 다시 조립합시다, 이제. 여기 보시게 되면 여기 봐봐요. 여기 됐네 지금 자동으로. 전 자동으로 됐는데 이면하고 이면 찍고 요면 찍고 요 바닥면 찍으면 되는 거지 쉽게 얘기해서. 근데 지금 구속이 들어갔나 보네. 들어가가지고 알람 떠요. 야, 이거 골치 아파졌다. 이렇게 알람 뜨면 안 좋은 건데. 왜 안 되지? 되게 돼야 되는데? 제대로 엮여서 그런가? 야, 이거 상당히 엮여가지고 안 되겠네. 잠깐, 뭐야. 얘네 또 고정이 됐어. 잠깐만, 제가 실수했네, 이제 보니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치, 달라붙어야지. 이렇게 해서 이제 달라붙어 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방향도 맞춰주고, 글자 방향 맞춰주시고. 요렇게. 그 다음에 여기 맞춰주시고. 저 불편하네. 왜 안 맞지?
혹시 빨간색 알람 뜨면은요, 반전 눌러도 돼, 반전. 반전 눌러가지고, 그러면 이제 거의 이제 다 맞을 거예요, 웬만한 것들은. 저것도 불안하네? 이거 왜 이렇게 됐지? 불편하네, 거참. 이게 한번안 되기 시작하면 불편해요. 아, 그래서 잠깐 정리 좀 할게요. 아주 불편해요. 아, 여기서 수정해야 되는 건가? 아, 그러네. 제가 생각을 잘못했네. 여기 수정을 했을 때 엉뚱한 거 건드렸네. 여기 잠깐 보세요. 혹시 여러분들도 이렇게 다 뒤집혔나요, 이거? 저처럼 방향이? 뒤집혔으면은 여기 동심도 잡을 때그 방향 전환을 좀 해줘야 돼. 이거 보니까 동심도 잡았을 때 중심축 잡을 때 그때 반전 기능을 좀 써야 돼. 반전 그래야지 이게 뒤집히더라고요 지금 방향이. 뭐 이제 먹지 마시고. 그 빨간색으로 알람 떴을 경우에는 반전도 눌러요, 반전. 그러면은 다시 또. 빨간색 화살표가 정리가 됩니다. 여기까지 정리를 해주시고, 다시 하밀판 불러오고. 이 상태에서 이제 볼트를 끼워 맞춤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추가해 가셔가지고 볼트 4개 불러오시고. 이렇게 해서 불러와서 조립을 하시면 되겠어요. 그래? 나는 근데 다 어깨 꼬여버려가지고 엉망이 돼버렸네. 하여튼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좀 맞춰봐요. 이게 어셈블리는 반복적인 작업이라서 명령어 같은 거는 이렇게 많진 않은데, 이게 사실 이게 뭐 해봐서 아시겠지만 노가다 작업이 이게 일명 한땀한땀다 맞춰줘야 돼가지고 시간이 좀 많이 잡혀요.
자, 저는 이제 하나만 끝납니다. 여러분들 좀 귀찮더라도 좀 마무리 좀 해주시고. 여기까지 하면은 이제 그 스프를 높이만 꽂으면 되거든요. 그거는 이제 오후에 하는 걸로 하고. 그리고 이제 그게 끝나면은 이제 가동축 설치판을 이제 만들어서 이제 마지막 밑에 바닥 깔아가지고 조립을 좀할 거예요. 그렇게 진행하는 걸로 하고. 자, 여기까지 하시고 저장 다 하신 분들은 이제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어요. 자, 다음 거는 이제 스프루 로핀 만들게요. 스프루 로핀도 뭐 그렇게 어렵진 않죠. 그래서 스프루 로핀이라고 저장 좀 하시고. 그 다음에 홈에 가셔서 스케치 확인 눌러 주시고. 그 다음에 프로파일 이용해서 선을 좀 그려 주시고. 그 다음에 수직 구석 주고. 자, 스프롤 로핑 치수를 보시게 되면은 우선 85. 그리고 오른쪽에는 3, 왼쪽은 4.5. 그리고 4.5의 두께는 U. 이렇게 해서 이제 형상을 만들어 줍니다. 네, 스프로 높이 반띵으로 그리시면 돼요, 반띵. 자, 다 됐으면 이제 스케치 종료하시고요. 회전 보스. 그 다음에 벡터 지정하시고, 확인.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축을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다 됐으면은 이제 정면 또 스케치도 잡으세요, 한번 더. 정면 스케치. 평면 잡아 상관없고요. 평면이든 정면이든 하나 잡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앞쪽에 깎인 부분을 만들어야 되고, 요게 이제 만들기가 좀 불편하죠. 이 부분이. 그래서 우선 프로파일을 이용해서 대략 형상을 좀 만들어 주시고, 이런 식으로. 이렇게 좀 만들어 주시고. 자, 모형은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참고하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할 거예요. 치수는 우선 가운데 중심선 필요하네요. 가운데 중심선 하나 만들어주고, 얘는 참조선. 그리고 치수를 이제 기입을 해야겠죠. 우선 1mm가 요 튀어나온 부분 있죠. 얘랑 요 거리가 1mm란 뜻이고요. 1. 그 다음에 각도는 15도. 각도는 15도 넣어주시면 되겠고. 자, 각도 15도가 안 나와요. 이 모델링 모서리가 잘안 잡히네. 그러면 안 잡히면은 얘를 이용해서 할게요. 105도로 하면 되겠죠. 105도. 105도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여기 사이 거리는 4mm. 4mm 잡아주시고, 그 다음에 또 마찬가지 15도. 잡아주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는 얘가 요게 일치해야 되겠고.